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곽진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Safer with 구글 행사에 발제를 맡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암호학을 전공을 했고요. 암호 프로토콜과 암호 알고리즘을 활용한 암호 응용 기술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 주요 연구 분야는 융합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보안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융합 위협 분석 및 자동화 대응을 위한 SOA 관련 연구, 그리고 SOA 큐브 아키텍처 관련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 보안 위협 중에서는 랜섬웨어 관련 이슈가 많았습니다. 또한 악성코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위협이 가상 환경에서도 휴먼해킹 위협 등과 같은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온라인 위협이 점점 고도화되고 진흥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화에서 가상세계와 물리적 세계에서 상호작용의 다음 단계라고 이야기하는 메타버스가 그 대표적이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산업 환경들의 결합을 통한 컨버전스 환경의 개념을 이제는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결합이 아닌 블렌디드 환경, 즉 진정한 의미의 융합 환경으로 말이죠. 마치 독특한 향, 맛, 그 독특한 특징을 가진 커피들을 블렌딩하면 새로운 커피가 탄생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겠죠. 이러한 융합 환경으로의 변화, 그 중심에는 온라인이라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글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이 선도적으로 보안 기술을 개발하고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은 이용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보안 생태계의 전체적인 발전에 많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상의 위협들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당장 이용자의 안전에 직접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롭게 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하고 건전한 융합환경 생태계 구축을 위한 온라인 보안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계가 실무적으로 축적한 노하우를 학계와 공유해 나가면서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연구를 통해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협업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장 좋은 건 구글과 같이 보안과 관련해 글로벌 기업의 대표 주자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더욱더 안전한 온라인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협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글로벌 최고의 보안 기술을 가진 구글이 한국을 위해 기여하는 사례들과 안전하고 건전한 온라인 보안 환경을 위해 여러 학계와 산업계, 그리고 공공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